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83회 구약의 아가서를 중심으로 퀴즈를 함께 풀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lomon 이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기록한 연대가 주전 980년에서 970년경,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3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가서의 총 제목은 부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솔로몬과 그의 아내 술람미와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와의 영적 사랑을 나타내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혼 전과 결혼 후라고 볼 수가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결혼 전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고, 3장에서 8장까지는 결혼 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요절은 6장 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 퀴즈로 들어가서 제1번 퀴즈를 생각합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은 아가서 전체 1장에서 8장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미움, 용서, 사랑 이랬는데 정답은 3번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귀중한 아가서에 나타난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요. 언제 들어도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2번 문제,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은 사랑을 물질로 혹은 지식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은 1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3번 퀴즈로 넘어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겼나요? 이랬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 돈이 생긴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퀴즈. 사랑하면 어떻게 가기를 원하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가기를 원할까요? 생각대로 간다, 홀로 간다, 함께 간다. 했는데 정답은 2번. 함께 간다가 맞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든 함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신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 퀴즈. 부부는 누가 누구에게 예속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2장 16절과 6장 3절을 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속이 되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번 퀴즈로 넘어가서 사랑하는 자는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얼굴을 본다. 인물을 보는 사람 있죠. 둘째는 이해관계를 따져가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셋째는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퀴즈로 넘어가서,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사자 새끼, 쌍태 노루 새끼, 두 병아리 이랬는데, 정답은 4장 4절에 있는 대로 쌍태 노루 새끼와 같아. 쌍태 노루 새끼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순전하고 어여쁜 신부에게는 어떤 결점이 보였나요? 이랬는데요.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부. 여기 보면은 1번 아무 흠이 없었다. 2번은 많은 흠이 보였다. 3번 약간의 흠이 보였다. 이랬는데요. 정답은 1번. 정말로 순전한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흠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퀴즈. 신랑이 신부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했는데요. 4장 12절. 열린 동산 봉한샘 열린 우물 이랬을 때 정답은 열린 우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0번 퀴즈. 신랑은 신부를 찾아다니며 불렀으나 신부는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1번은 응답이 없었다. 1번은 응답하였다. 3번은 기쁘게 영접했다 했는데 5장 6절에 보면은 응답이 없었다. 오늘날 주님은 신부되는 교회 신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부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오늘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이 없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음성을 듣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1번 퀴즈. 신랑은 신부를 자기의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했는데요. 종, 친척, 친구. 5장 16절에 보면은 정답은 친구라. 신랑과 신부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의 관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술람에게 왜 돌아오라고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보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6장 13절을 보면 정답은 보기 위한다. 언제라도 신랑은 신부를 보기 원해야 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기 원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타나야 한다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13번 퀴즈. 술람미의 목은 무엇에 비유되었나요? 여긴데 자라목, 기린목, 상아망대. 이런데 7장 4절에 보면 상아망대와 같다. 상아망대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술람미의 키는 무엇에 비유했나요? 했는데 소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했을 때 7장 7절을 보면 종려나무의 비유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술람미는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했는데 좋아했다, 사모했다, 미워했다. 7장 10절에 보면은 사모했다. 즉 신부되는 교회는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16번 퀴즈. 솔로몬은 포도원에 가서 무엇을 주리라고 했나요? 했는데요. 많은 돈을 준다, 귀한 선물을 준다, 사랑을 준다 이랬는데 7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을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 퀴즈. 솔로몬은 술람미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었나요? 했는데요. 각양 귀한 실과 각양 흔한 실과 각양 천한 실과 이랬는데 정답은 7장 13절에 가장 귀한 실과를 준비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듯이. 18번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네요 했는데 사람이 투기하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무엇보다 강하냐 했을 때 생명 죽음 군인 이랬는데 8장 6절에 보면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사각오 정신으로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9번 퀴즈. 성벽 같은 솔로몬은 솔로몬은 이날 술람미는 무엇을 얻었나요 했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얻었나요 그 얘기인데요. 고민을 얻었다, 화평을 얻었다, 불안을 했다 이래 했는데 8장 10절을 보면은 화평이라. 그래서 부부간에는 화평해야 되고 교회도 목자와 성도들이 화평해야 되고 주님과 교회도 화평해야 되죠. 평화로운 교회, 그것이 8장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20번, 노루와 사슴의 특기는 무엇이냐 했는데요. 매우 느린 것이다, 빨리 달리는 것이다, 남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데 8장 14절에 보면은 빨리 달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사랑에 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해설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포도원은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포도원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아름답게 무성익어가듯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여긴 순결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순결한 사랑으로 모여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죠. 특별히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사랑에는 갈등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도 있으나 결론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는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을 말하고 진실된 사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죠. 특별히 이 부부의 사랑은 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성 관계는 성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종족이 번성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은 쾌락의 도구만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혹은 물질적인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적인 사랑도 언제나 신앙 안에서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3절에는 합한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합한체는 팔레스틴과 지중해 연안에 흔히 자생하는 다년생 가지가에 속하는 만드라크, 사랑의 과실이라는 그런 식물로서 취음제, 최음제, 정력제,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약초로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도 참 좋은 약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켜나가고 부부의 사랑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 사랑을 이루는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또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가서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